데이터 센터에서 난 화재로 인해 카카오가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피해가 막중했는데요.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 먹통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후 내내 호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을 태우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시간 더, 그러니까 한 5시경에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밥 먹을 돈도 없고 담배값도 없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뭐 3만 원이면 기사들한테 목숨이. 무료 서비스인 톡채널로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20개 정도 예약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아예 상담 자체를 진행을 못해서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그런 피해가 있어요.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두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궁 대표는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주 동안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데 유료 서비스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가 쇄신과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차갑습니다. 최장 기간 먹통 사태에 대한 불편과 카카오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하루 만에 800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카카오 먹통 사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필 제가 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또 대중교통수단이 뭐 30분에 한 대, 뭐 40분에 한 대씩 막 오니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딱 가가지고 호텔에 묵고 나좀 있는데 바로 그냥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좀 망쳐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좀 돌아다니다가 또 식당도 또 가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호텔 근처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어요.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이 오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완전히 꺼지니까 잠시나마 뭐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완전히 나의 해방일지를 썼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5%가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디지털 사회에서 얼마나 그동안 관계의 노동을 혹사당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일상을 파고들었는지 사실 몰랐었네요.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카카오가 일상에 워낙 많이 파급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우리 국민분들께서 다른 것들은 또 외면하시고 안 써오신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대체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반 분들이 느끼시는 정도의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메신저도 한 두세 개 있고 택시 부르는 앱도 몇 개 깔려 있고 이거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쓰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반 국민들은 정말 카카오 이거 하나만 깔아놓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이제 놀랬던 거는 IDC의 전원을 저렇게 꺼버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게 꺼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구나. 이제 그게 사실은 더 놀라웠죠. 그게 진압 때문에 물 사용해야 돼서 누전 위험 때문에 그래서 전력을 차단한 그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실이 있었는데 그 전기실 안에 배터리가 있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전기실이나 데이터 센터에는 화재 진압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화재 진압 시설은 물을 뿌리면 안 되니까 할론 가스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를 없애면서 불을 진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게 동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불이 안 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계속 번지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
그럼 이제 물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전기를 올린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원을 내려주십시오. 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전원을 다 내리니까 이제 모든 서버들이 전원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실 SKCNC가 지금 냉각용 가스를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거는 그것도 좀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SKCNC가 1차적인 원인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보통 배터리 같은 건 전기실에 두지 않거든요. 분리된 영역에 보관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 전기실에 있었는가. 그다음에 초기 화재는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걸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는가. 결국은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죠. 그래서 네. 1차적인 원인이 SKCNC에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문제죠. 실제로 화재가 인지돼서 전원을 끌 때까지 약 9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CNC의 말에 의하면 비상전원장치 UPS라고 하는 게 30분 정도 더 가동이 됐거든요. 합하면 120분 정도가 됐죠. 120분 안에 네이버는 모든 시스템을 전환했는데 왜 카카오는 전환하지 못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글과 메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대응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구글은 데이터 열관리를 위해 센터 지반과 온도를 관리하고 연 2회 재해복구 훈련도 시행합니다. 같은 사고를 입은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 4시간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반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는 카카오는 먹통이 계속됐습니다. 백업 등을 포함한 이원화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백업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렇게 네.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똑같은 걸 두 개 이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똑같고 소프트웨어도 똑같고 데이터도 똑같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예, 거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네이버는 아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주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이원화 있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모든 걸 이원화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원화시키는 건 등급이 약간 그거보다 낮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발표할 때도 메인 시스템은 SKCNC 있었고 나머지 보조적인 것들이 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요 시스템이 이쪽에 있고 보조 시스템들이 저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이전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전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도 SKCNC 안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이 다 끊기니까 이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피해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화재 사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서버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계열사에 이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